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시각 현재 밤사이 2에서 8cm의 눈이 내려 한라산 윗세오름의 72, 진달래밭에 61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남조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 잔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간에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 썩은 감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선과장이나 농가에서는 배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썩은 감귤을 야산에 몰래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호군동 중산간 지역. 숲을 사이사이로 감귤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모두 시커멓게 썩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곳에 버려진 양만 7톤이 넘습니다. 막 부엽질라고 뭐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로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없을 때고 밤에 버리는 것 같아요. 밤에. 부패된 감귤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심한 악취로 인해 반드시 허가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이처럼 폐감귤을 몰래 버리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변에 감귤을 버린 선과장 대표가 적발되는 등 열흘 사이 5건이나 됩니다. 최근 기온이 따뜻하고 당도가 높아 부패한 감귤이 예년보다 급증했지만 선과장이나 농가에서는 배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무단 투기를 하는 겁니다. 길에서 한 7, 8만 원 나오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뭐 한 차례 하면 뭐 열차, 20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몇백만 원이 되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서귀포 지역 선과장 335곳 가운데 50여 곳은 매립장 반입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5톤 이상의 이렇게 폐밀감이 발생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폐기물 관리법상 과태료나 벌금의 행정처분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시에서는 노지 감귤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재계 순위 22위인 대기업 부영이 제주에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 출신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습니다. 전관 예우를 내세워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현재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삼아지구 부영아파트, 2,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노형동과 외도동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부영이 서귀포에 건설하는 호텔 5곳과 리조트 시설의 사업비만 1조 2천억 원. 부영은 제주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고위공직자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이 공시한 임원 변동 내역. 강시우 전 제주도 도시디자인 본부장이 공동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영은 2007년부터 국장과 본부장 출신의 고위공직자 4명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제주도 사업을 내려니까 제주도 뭐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부영주택은 다른 지역의 고위공직자 출신도 영입해 공동대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표이사를 바꾸지만 공동대표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공무원입니다. 자산규모 9조 원인 부영주택의 대표이사가 출근했던 건물. 직원도 개인 사무실도 없이 남의 건물에 세든 계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 주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영이 제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1년 앵커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주 컨벤션 센터 측과 지하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앵커 호텔과 컨벤션 센터 사이 50m 구간에 지하도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지하도를 만들어 상업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한 번 더 명시했습니다. 현재 앵커 호텔은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는
70%가량 진행되고 있지만 약속한 지하도 공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제주 컨벤션 센터 측은 지하도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네 차례나 부영 주택 측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 쪽에서 뭐 협의를 하든 잘 알아서 판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장으로서는 나와 있는 결과는 없고요. 이 때문에 부영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하고 컨벤션은 원래 지하로 통로가 돼야 뭐 모든 외국도 가보면 다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갑작스레 부영이 저걸 맡으면서 예. 이게 장기적으로 써요 이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부영이 짓는 앵커호텔 설계 변경을 조사하고 건축허가 내용에 위배된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조사 당시 부영 계열사 대표이사로 있던 제주도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그러한 그 민간기업체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죠.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한 부영 측이 약속을 어겨도 제대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읍면 지역 연두 방문을 마친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동지역 방문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우군민 지사가 오늘 서귀포시 대천동과 대륜동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현안이 있는 11개 동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지사는 행정실을 연두 방문하던 예년과 달리 지난달 도내 모든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도지사가 선거 포석용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읍면에 이어 동지역 방문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가 침체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4월부터 양양국제공항과 중국의 9개 도시, 또 제주를 잇는 10개 노선의 항공기가 운항됩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는 4월부터 양양국제공항과 중국 내 9개 도시, 그리고 제주를 잇는 10개 노선이 새로 취항합니다. 이번에 취항하는 도시는 선양, 스자주앙, 타이위엔, 인천, 시안, 취안저우, 난징, 난닝, 청두, 그리고 제주로 중국의 동서남북의 대표 도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운항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매일 4차례 운항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제주에서 양양을 거쳐 중국의 A 도시를 갔다, 양양과 제주를 거쳐 다시 중국의 B 도시를 다녀오는 겁니다. 진에어의 189석짜리 B737-800기가 투입되며 중국 내 모객 등은 중국 금학항공이 맞습니다. 특히 올여름부터 옌지와 장자재 등의 국내 여행객들을 위한 노선도 추가 운항합니다. 강원도 이 도민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그 몇 개 동네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노선을 넣더래요. 그래서 지금 기획은 두 개가 나왔어요. 연길하고 장가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72시간 무비자 입국 공항 지정이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도는 4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 재요구할 방침입니다. 4월 1일자로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잘 상의해서 4월 1일부터 72시간 무비자 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노선도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선 확대에 맞춰 면세점은 지금의 5배, 대합실도 2배로 확장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하게 되면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결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항행 안전시설의 성능이 보강되고 착륙대가 확장됨에 따라 오늘부터 제주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착륙 가능 시정 거리가 50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편수가 연평균 107편에서 57편으로 줄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제주 지역도 지난달 말부터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약국에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병원 부근의 한 약국.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갖고 있는 타미플루는 성인 네 사람이 닷새간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전부입니다. 타미플루를 더 사려 해도 도매상에도 재고가 없기는 마찬가지. 특히 4살 이하 소아용은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반품이 안 되는 약품이라 도매상에서 최소량만 확보해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아를 확보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성인용 갖고 있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 대화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영양제를 해준 대로 다시 재분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500인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해 놓고는 있지만 집단 발병에 대비한 거라 시중 약국에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37명. 유행 기준보다 3배가량 많고 가급 학교가 개학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1월, 12월 처음 겨울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한 1월부터 2월 넘어갈 때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까지 동나 예방접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등 예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km 해상을 항해하던 8,200톤급 마셜 국적 유조선에서 20대 미얀마 선원이 유조선 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유조선 탱크를 청소하다 가스 중독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은 올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가량이 예상되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30cm 가량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한라산 윗세오름에 8cm, 어리목에는 6.5cm 정도의 눈이 쌓였는데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100도로, 516도로, 남주 등의 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하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미리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추위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산간에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궂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이 너울성 물결도 높아 해상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청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청둥오리는 독극물에 의한 폐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청둥오리 주변에서 발견된 고구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독극물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최근 청둥오리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내려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6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인화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화가 김미령의 두 번째 개인전이 모레부터 17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섬돌 문학동인회에서는 회원 14명이 쓴 다양한 시 작품을 수록한 네 번째 동인지 자벌레 독백을 읽다를 편했습니다. 제주도서관에서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씩 초등학교 1, 2학년과 만 5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곧자왈 사람들은 20일부터 사흘 동안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제주시 한경면 옛 조수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곧자왈 겨울생태학교 참가자 20명을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공감에서는 건축헤드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13국에 393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이뤄집니다. 법원은 재판을 개시하기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물었지만 한 전 시장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 행사에서 우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